다른 남자 새끼는 여비서나 건드리고.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? 제가 사인한 연봉계약서엔 제 사생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독립을 포기하고 이 집에 함께 사는 건 아버지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. 건방진 놈. 근데 네 놈이 돈 맛을 알더니 이제 여자 맛도 알았냐? 그건 아버지가 더 잘 아시겠죠. 야, 이놈 자식이. 좀 불만이시면 내년 연봉계약 때 사생활 문제를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던가요. 좋다. 뭐 여자가 좋으면 죽기 살기로 결투도 하는데 뭐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. 대신에 이 윤세라 얘기 흘러나가면은 오회장님하고 혼담 깨져. 근데 외국에 내보낼 테니까 그때까진 접근 금지야. 왜 불만 있냐? 그보다 김현민이 고소 취하하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죠. 묻는 말이나 대답해. 불만 있어? 너 뭐 또 단속 재밌는 거 같은데? 없습니다. 근데 고소 취하는 안 됩니다. 윤 선생 들어오라 그래. 일어나. 앉아. 자네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랬지. 네. 네, 하나 묻지. 두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고르겠나? 내가 자네 소원 들어줄 이유 없어. 그런데 금만 먹고 한 가지만 들어준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나? 대답해봐. 우리 태성이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야? 아니면 김현민이 고소 취하하는 게 소원이야? 어떤 쪽이야? 둘 다 이루고 싶습니다. 그 윤 선생의 욕심이 너무 많구만. 하나만 고르라고 했어. 둘 중에 하나만. 그럼 두 번째를 고르겠습니다. 태성이하고 결혼 포기하고 은혜를 갚겠다. 네. 태성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구나. 아니요. 지금은 그쪽이 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. 전 조금이라도 가능하고 긴급한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. 고소 취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. 제가 만약 회장님이라면 어머님이 쓰러져 계신 직원을 감옥에 둘 것 같진 않습니다. 자네가 회장이라면 자네는 아주 회장을 우습게 보는구만. 그렇지 않습니다.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볼수록 느끼고 있고요. 당돌했다면 죄송합니다. 그런데 밖에 가방은 뭐야? 아니 두 가지 소원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벌써 나가면 도우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물릴 것 같다면 일단 굴 밖을 나가서 심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가서 쓰러져 계신 어머님도 돌봐드리고요. 좋아. 그 정도 각오라면 내가 두 번째 소원은 이루어지지. 고맙습니다, 회장님. 그래. 결자 해지야. 가서 김설계사 문제 해결하고 와. 네, 회장님. 언니, 어머니 수술 끝났어요? 네, 알았어요. 죄송해요, 어머니. 저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.
아니 하야사가 앉아요. 태령이가 알게 됐어요. 알다니 뭘 알아? 우리의 관계요. 그래서 몸살이 났다고 얼굴도 안 비치는 거야? 네. 애비가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지. 뭐 그게 뭐 어때서? 태령이 아직 어려요.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있어요. 윤 선생이 달래서 오늘 아침에 겨우 나온 겁니다. 당신은 그 윤 선생 어떻게 생각해? 태령이 선생님으로 말입니까? 그래. 그동안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선생입니다. 그럼 그저 윤 선생하고 태령이하고 같이 저 내버려서 공부나 좀 시키지. 윤 선생 장전마구에 결혼하는 소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. 주제 남았습니다. 윤 선생 만나서 태령하고 유학을 갈 건지 또 전공을 뭘 할 건지 의사 타지를 좀 해봐. 그리고 저 윤 선생한테 몇 가지 시험을 좀 해보라고. 네, 알겠습니다.